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공의 대학교라고 아주 작은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평화학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고 평화운동에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대훈 대학원과 같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저녁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시까지 저는 평화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권 주제 관련해서 강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인권과 평화가 만나는 점, 평화의 권리, 평화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 자주 얘기하지 않는 군축, 군비 축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찍찍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괜찮으세요? 마이크 없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소리가 들리세요? 예. 마이크 있어야 돼요. 저는 네, 좀 잡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평화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챙겨주시면,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또 헌법에 개별 법률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평화가 법에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들어보셨죠? 또 평화 얘기하면 보통 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염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명상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연상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인권하면은 구체적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이고 이걸 통해서 법이나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된다라는 어떤 상이 떠오릅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 피해자는 어떤 상이 떠오릅니다. 근데 평화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마음의 영역이나 종교의 영역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 안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은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사실 조금만 신문을 뒤적여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평화가 추상적이다, 종교의 영역이다, 마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착각인데,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죠, 어제 남북한 병사들이 비무장지대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넘어서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 점검했잖아요. 집회 없어졌는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해서 됐나요?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인 협상. 아직 법의 수준은 아니지만 남북 간간의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도 저렇게 할 수 있네 라고 꼼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평화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또 남북한의 이제 서해상에서, 동해상에서 잠수함이 오고 군함이 왔다 갔다 하고 경계선이 애매하니까 서로 총질을 하고 대포질을 해서 서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화롭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군사 핫라인이라고 해서 경계선이 어차피 애매하니까 우리가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함이 어선 보호의 목적으로 어디 어디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도발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 연락하는 게 이제 군사 핫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서로 이거 도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전화를 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하게 되면 그건 싸움이 안 나는 거죠. 그것을 평화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평화는 매우 구체적이고 제도화될 수 있고 법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인데 아직 미진하니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종교의 영역이다,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면서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이념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이념화되어 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꿈꾸는 얘기다. 멀리 있다. 법이나 제도랑 상관이 없다.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념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편견이 잘못됐고 평화는 우리 일상에서 법에서 제도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다음 한 평화로는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폭력의 구조적 원리를 분석한다. 구조적 불평등을 개혁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폭력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쟁과 관련돼서 싸우는 사람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인권과 젠더, 국제와 함께 사회운동 어떻게 할 건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번째, 개인과 사회와 국제와 국가의 갈등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인끼리 싸우는 거랑 국가끼리 싸우는 거랑 국제사회에서 돌아가는 거랑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있어서 연결점을 파악해야 돼요. 다섯 번째, 폭력의 문제, 전쟁의 문제는 지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운 것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구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봐야 된다. 여섯 번째, 분석을 많이 해야 좋은 실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시민성, 시민다움, 좋은 사회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싸우는지. 이것이 이제 평화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김용기 선생님께서 좋은 영상을 처음에 찾아주셔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거의 다 영상에 있었어요. 영상 보신 분 기억나세요? 영상에서 인간이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 거라고 했죠? 네,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 저희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조와 문화가 그렇게 만든다. 상황보다 조금 더 엄밀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대학생들이 군기 잡으면서 술 먹여서 신입생을 죽이거나 비타하거나 또는 경찰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식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존재잖아요. 그쵸? 사람이 그냥 피동적으로 상황에 맨날 끌려가는 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조와 문화 속에 폭력이 있어서 그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잘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폭력을 쉽게 행하고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평화는 이제 폭력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폭력에 관련된 성찰이고요. 구조와 문화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구조의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독일이나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노동자가 기업주하고 경영진하고 협상할 때 권력 격차가 너무 나서 경영진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너무 작아서 협상이 평등하게 잘 안 되잖아요. 이 능력 부족이 아니죠. 꼭 의지 부족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거는 노사 관계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협상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 속에 폭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영상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은 건데요. 저희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폭력이 문화 속에 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그냥 보통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가장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남자 중학교를 다녔어요. 72년도부터 75년도까지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가장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 꼬맹이 남자 중학생 앞에다 놓고 재밌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국어는 3일에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걸 재밌는 속담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지금 그렇게 하면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70년대 박정희 국제치하에 문화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하고 분대식이었죠. 많은 게 분대식이었죠. 거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수시로. 자, 이거 우스개를 넘어갈 수 있는데 우스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폭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를 계속 낄낄대면서 들었던 10대 청소년들은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놀려다니면서 결국 어떤 것을 마음속에 담을까요? 그래도 된다. 그게 별일이 아니다. 그냥 웃어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인식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가 가정폭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그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새 말로는 인권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에 중요한 게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조가 없었던 거죠. 폭력을 방지하는 구조가 없었죠. 두 번째, 문화적으로 그거 별거 아니냐, 낄낄대고 농담으로 얘기해도 괜찮아 라는 문화적 폭력이 선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평화와 인권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평소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별이나 농담이 커다란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그 약자에게 또는 그렇게 비하받는 집단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마음속에서 별일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남들도 그러는데 옛날부터 그랬다던데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게 폭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인권과 평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나는지 아시겠죠? 제도와 법에서 이미 사각지대, 취약지대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미 놓치고 있어요. 구조 안에 이미 폭력성이 감지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성숙하지 못해서 별거 아니라고 문화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때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차별의 문화 중에 가난한 사람 차별받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에서 허접한 입자리라고 얘기했던가요? 싸구려 입자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싸구려 입자리라는 표현을 국회의 논의과정에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비정규직,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임금이 낮은 노동을 당겨서 싸구려 입자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문화적 폭력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차별하고 딱 일치되죠. 이런 영역들이 대접 못 받아도 괜찮다. 싸구려다. 원래 존중 못 받는 영역이다라고 일상에서 농담이나 진담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차별하고 비정규직이 어제처럼 비참하게 24살짜리 청년이 비참하게 죽어도 발전기를 계속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나이 어린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백인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차별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고 이러니까 폭력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평화론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평화 인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인권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이렇게 차별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권 없이 평화가 불가능해요. 동시에 총질하고 전쟁질하고 주먹이 난무하면 그 다음에 인권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노동 현장으로 치면 구사대 기억나세요? 80년대 기업에서 깡패들 고용해갖고 노동조합 하시겠다는 분들을 무차별적으로 했잖아요. 그 구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없으면 인권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폭력이 허용이 되면은 인권이 또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권 없으면 평화가 불가능하고 평화가 없으면 인권이 또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핵심적인 개념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폭력은 직접적으로 주먹을 쓰는, 총을 쓰는, 칼로 쓰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에서 폭력의 인식은 두 가지를 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먹을 쓰고 총을 쓰고 칼을 쓰는 직접적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 폭력은 법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없으니까 집에서 여성을 때려도 법적 처벌을 안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폭력이 일어났거든요.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계속 가해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부타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선생님이 몽둥이로 막 때려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선배가 이제 후배들을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 생겨나는 거죠. 선배는 후배를 때릴 권리가 있다. 이런 착각, 이념적 착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 폭력은, 실제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어야지만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께서 덜 폭력적인 사회가 좋다, 평화로운 사회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줄여나가요. 때리는 사람만 감옥에 집어넣었던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인권의식만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가난한 주민들,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을 차별하는 문화가 개선되어야지만 차별이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폭력을 줄어들려면 구조와 문화적 폭력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도 마찬가지로 눈 앞에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평화다. 눈 앞에 총질을 안 하면 평화다. 북한과 남한이 이제 서로 전쟁을 안 하기로 평화협정만 맺으면 평화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조와 문화가 변해야 돼요. 자, 한국 사회처럼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또 피부색이 백인이 아닌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 세계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별 문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 비하와 여성의 폭력 수준도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앉아서 일하면은 회사원이라고 부르고, 공장에서 육체 노동하는 노동자라고 부르면서 또 비하하죠. 육체 노동을 또 비하합니다. 거기다 비정규직이면 더 비하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저희 앞으로 이제 남북한이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남북한이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네? 165달러, 네, 200달러 정도 같이 갔대요. 2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3만원, 22만원 정도 같이 갔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저임금 노동자 차별이 바로 적용이 되면 진짜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이 빈곤층이잖아요. 한국과 비교하면 광범위한 층이 빈곤층이잖아요. 그럼 빈곤에 대한 차별이 또 따를 거예요. 저희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외국에 나가서 축제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자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치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못 그러는데 태국과 필리핀, 라오스 이런 데서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 이게 또 악명이 높아요. 이게 다 돈자랑이거든요. 자, 이게 북한하고 만나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자, 이런 점들을 미리 성찰하고 준비하는 것이 평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갑질이 되고요. 인권의 영역으로 하게 되면 차별의 의식,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되고 평화의 의미로 하게 되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한번 생긴 사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이 반성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인권과 평화가 만나는 점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좀 해주시고, 의견도 좋습니다. 혹시 애매한 영역이 있나요? 혹시 선생님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여기까지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초록색 옷을 입으신? 네. 혹시 질문 있으셨어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그런 힌트를 잘 쓰는데, 왜냐면 이렇게 숨을 참고 계셨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이렇게 숨을 참고 계셨는데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다음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전쟁만 폭력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쟁만 폭력이 아닌가. 그래서 전쟁 대 평화가 아니고요. 더 이상 폭력 대 평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평화에 대해서 관심 있어. 우리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일 먼저 던지실 질문은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떠한 폭력이 있는지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맞은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적 폭력도 있어요. 왕따라는 폭력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모욕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시간이 되시면 상당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이 평화로운 교실, 학생들한테 평화 감수성 교육을 하시라고 교사 연수를 꽤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200개 학교의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서 부산지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새 평화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 그 주거 환경 있잖아요, 주거. 어떤 집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꼬맹이 학생들이 친구 관계가 달라지면 몇 살 때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너 어디 살니? 연립주택이네? 안 놀아? 이게 몇 살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유치원, 초등학교의 보편적인 현상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선배, 후배, 선배님, 후배님 하는 이 호칭으로 딱들이 경례하고 막 이러고 했던 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고, 고등학교 확실히 엄해지고 그랬죠. 초등학교 그게 없었죠. 요새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때 선후배 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후배 따지기 시작한 게 한반도 역사에서 언제부터죠? 네, 조선시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유교랑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를 군대식으로 해서 천황에게 충성시키려면 학생들을 군대식으로 학교를 군대로 만들어야 되고, 군대로 만들려면 학생들을 엄격하게 군번처럼 학번으로 관리해야 되고, 학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후배, 일본 군국주의의 선후배 제도가 이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선후배 관계와 호칭은 정확하게 식민지의 유산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없어졌어요. 일본은 대학생들끼리 선배님 후배니 안 그럽니다. 그냥 통칭할 때 우리 과의 선배들은 이렇게 통칭할 때 얘기하지 누구한테 선배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식민지를 이식당했던 한국에서 그게 더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 역사 속에 어떤 것이. 근데 이게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학교를 66년도부터 72년도까지 선후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는 선후배란 말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선후배라고 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한 서울에 잘 나가는 강남의 사립 유치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했어요. 사립 유치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했어요. 그 유치원 졸업생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립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모시고 네, 선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유치원에서.
자, 이게 바로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만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사회 구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양극화되고 있죠. 잘 사는 사람들끼리는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하죠. 그래서 전에는 이것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이 학우 관계로, 동창 관계로 이런 빈부격차가 해소되면서 너랑 나랑 같은 학교 이렇게 돼서 그걸로 평등을 보완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너 어느 짓 하라 안 놀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힘들게 만들고 있죠. 다 아시죠? 지금 10년째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 자살률, 한국 노년층의 자살률. 이거 개인 책임인가요? 개인 문제인가요? 유명한 문제. 아니죠. 자, 이것을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걸로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이게 약간 저는 여기서 이제 반발이 되는 거예요. 너무 피용적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잘못됐고, 주류 문화에 이미 차별과 폭력이 내재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바꿀 생각과 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희생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 교육은 이 반 안에서의 세력 다툼,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학생들의 세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세력 다툼과 왕따와 배제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학교는 아마도 그 학교 안에 계층적 다원성을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 계급성이 비슷해요. 중산층이고 혁신학교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어떤 합의 수준이 높았을 때 그런 문제가 적어요. 여러 계층의 학생들이 속해 있으면 거의 지금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것을 폭력으로 보자. 때리는 것만 폭력을 보지 말고 개인이 위축당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적 요인과 문화를 보는 폭력으로 보자. 그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구조적 폭력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해서 오늘 저의 세션에서 매우 중요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제도가 있고 주류 관습이 있고 주류 이념이 있어요. 주류 이념. 주류 이념은 이런 겁니다. 테레비나 영화나 길거리 광고를 보실 때, 아프리카 흑인이 등장하는 광고 보신 적 꼭 있으실 거예요. 한번 기억해 주세요. 주로 어떤 광고나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계 흑인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커피 농장, 네,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커피도 까만색이네요. 색감도 일치하고, 커피 농장 광고, 또요. 유니세프 도와주는 거죠. 불쌍해서 도와줄 때. 네. 굶주리고, 막 얼굴에 팔이 달았다가 붙어 있고,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자, 교실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뉴욕 하면 무슨 사진이 붙어 있을까요? 자유의 여신상, 파리 하면 뭐가 붙어 있을까요? 에펠탑, 아프리카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사자, 사파리, 초원, 그 다음에 마사이족, 창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류 이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 미래의 과학기술, 4세대 혁명 홍보할 때 거기에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악수할 때 그 외국 사람은 피부색이 어떻죠? 백인이죠. 그리고 과학기술 하게 되면 악수하는 사람은 필경 남자입니다, 남자. 자, 이것을 주류 이념이라고 합니다. 똑똑하고 선진적인 사람은 대충 지식인, 교수 이런 사람들은 문화에서 남성으로 표현돼요. 백인이 많이 등장해요, 백인. 석학 그래갖고 흑인이 초청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 세계 석학 초청에서 흑인이 초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인 남자가 우리 석학 초청하면 다 남자예요. 여성 석학은 거의 초청되지 않아요. 자,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념입니다. 똑똑한 것은 백인들한테 있고 선진국에 있고 남자들한테 있다. 아프리카는 사실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열등하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필리핀에 가서 비디오를 찍고 왔어요.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개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놀려요. 피부색이 좀 그 까무잡잡해요. 깜시 같아요. 이렇게 놀려요. TV 프로그램에서. 이게 폭력의 시작입니다. 이게 폭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노출됐던 이념, 백인은 우월할 것이다. 백인 사회가 더 선진적일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국의 모델은 아마 백인 선진국 쪽에 있을 것이다. 미국 사회 인구에 백인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들어보신 적 없죠? 미국은 지금 인구학적으로 비백인이 더 많아요. 백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의 대도시에 가보면은 백인이 주류가 아니에요. 다 섞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선진국 하면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백인으로 그려져 있죠. 학교에 가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뉴욕 살짝하면 백인만 나와요. 흑인이 잘 안 나와요. 자, 이런 이념적인 속에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달리 생각하고 찾아보는 평소의 연습이 폭력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깐 있었는데요. 영국이면 이제 보통 문화가 상당히 고급이고 수준이 있다고 이제 지켜봤는데도 또 교육제도도 많이 칭찬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 수준이 높다고 조기 유학 학부모들이 꽤 있어요. 조기 유학. 돈 들여서 이제 영국 학교 다니게 하니까 이렇게 와요. 영국의 교육제도는요.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막론하고 장애인이 따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이 아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학교를 출퇴근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교실에 앉아있을 정도가 되면 책을 볼 정도가 되면 반드시 통합학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특수반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특수반을 없고 통합교실을 하고 특수 보충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충 프로그램. 근데 반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기 유학하려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고 온 한국의 학부모들께서 영국에 와서 신문 뉴스에 나오겠죠. 장애 있는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낼 수 없다. 학교 바꿔달라. 이게 이념의 장면입니다. 이념의 장면. 이 이념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영국에서는 거의 범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유학 오라고 안내해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인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와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 애를 여기 보낼 수 없더라고 이게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얘기한 거죠. 신문에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념의 작용이고 주류 관습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 우리 사회 주류 문화에서 차별받는 사람들, 왕따당하는 사람들, 별볼일 없다고 자꾸 격화되는 사람들, 평소에 어떤 은근한 노력을 자주 받는 사람들 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더 협력적인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에서 가장 높죠. 이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 성인 사회가 총체적으로 무책임한 거죠. 총체적으로 10년 이상 이거를 방치한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충분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저희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생률도 세계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돼요. 30년 이상. 그래서 이것도 총체적으로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평화
영역으로의 초대가 되겠습니다. 인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평화 분야에서는 문화의 작용, 구조의 작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병에 안 걸리면, 아픈 데가 없으면, 누가 때리지 않으면, 누가 총질을 안 하면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거 말고도 폭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난을 차별하고 저임금을 차별하게 되면 북한하고 길게 봐서 평화롭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본의 힘을 믿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이 그렇게 합의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한국의 자본의 힘을 믿고 우리가 1년 안에 서울, 개성, 평양, 대마고원, 백두산까지 8차선 고속도로를 놔줄게. 이 일이 벌어지면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울의 관광객들이 백두산까지 직통하게 되면서 북한에서 관광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빼앗아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은근하게 착취하고 폭력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적극적 평화가 뭐냐? 적극적 평화가 뭐냐? 그래서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체제가 어떻게 은근하게 폭력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우리가 별일 아니냐고 얘기하는 언어, 담론, 가치 속에 어떤 게 폭력적인지를 자꾸 살펴보는 것이 이게 적극적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경주에 있으니까, 선생님 경주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거는 좀 쉬운 질문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형광등을 지금 다 켜 있잖아요. PPT도 켜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밝은, 안락한 조명 상태에서 잘 보이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좋지만,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속에 구조적 폭력이 있다면 뭘까요? 찾아주세요. 이 속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이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구조적 폭력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발전 전기. 전기를 발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핵발전 의존도 있잖아요. 1인당, 국민 1인당 핵발전 운전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경주 지역은 핵발전소 때문에 현재 또는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저의 천식도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피난민이셨는데 3주 이상 걸어서 태백산맥하고 피난 오시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저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나서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낳으실 수 없는 분이 아이를 낳으셔서 제가 죽었어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겨우 살렸는데 살리고 나서 홍역이 온 거예요. 홍역이 와서 또 죽을 뻔했어요. 홍역 겨우 낳았던 게 천식이 생겼어요. 약간 이것도 이제 역사적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핵발전소는 저희가 안락하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이게 핵폐기물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기사 보시면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한국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5,700톤이라고 하고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합법으로 수출된 걸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가난한 시골 마을이나 동남아시아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면 쓰레기를 먹고 사는 마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쓰레기가 대부분 중국의 대도시나 한국, 일본에서 와요. 그 쓰레기 속에서 이제 찾아갖고 먹고 사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에는. 그 중에서도 특화된 마을들이 있는데, 그 전자제품 쓰레기만 처리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중에
금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금이나 특히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제품을 합금할 때, 칩을 부착할 때, IC칩을 뭐 세팅할 때 금 도금을 사용합니다. 금 접착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이 기화되면서 그 전자제품 노동자들이 이걸 흡입하면서 이것이 이제 평생 질병으로 가는 백혈병이나 이렇게 중금속 오염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비싼 금속이 금이 있어요. 그 다른 것도 있고 백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마을이니까 전자제품 쓰레기를 선진국, 이른바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집에 아궁이에서 녹여요. 그럼 증기는 어딘가요? 증기는 동네 전체가 다 완전히 빽빽한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금속 이 공기로 오염되어 있는 옆에 있어요. 그리고 아궁이에서 남은 찌꺼기, 금속 이만큼 끄집어내서 남은 찌꺼기를, 태운 찌꺼기를 뒤에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은 마을 뒤에 그 마을에 있는 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작은 언덕들이 계속 큰데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음식 쓰레기도 비가 오면 폐수가 되지만 중금속 폐수는 이건 말도 못해요. 이거는 대대로 수십 년, 백수십 년 이상을 그 지역을 오염시킵니다. 저희도 중금속 오염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지역들이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죠. 외국 사람들 때문에. 어디죠? 미군 기지 주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은 깊은 구조적, 그리고 우리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화적 풍경입니다. 중금속 오염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토양을 대대로 망가뜨려요. 음식 폐기물은 섞여서 박테리아가 해결되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이런 요소들을, 여기도 풍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네, 대부분 이런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임 장노동, 굉장히 악조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작은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스크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뉴스 보시면 5년 전인가 6년 전에 태국의 노동자들이 한 20여 명인가 집단적으로 중금속 중독이 돼서 몇 사람이 죽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속에 사실 구조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싼값으로 끄집어내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걸 끄집어내는 폭력이 안에 숨어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나하시죠? 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자가 아닌데 한국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너무 부자여서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남북한 관계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미래에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함께 마음에 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마음에 담는 것이 적극적 평화라고 이제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선생님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빨라서 애매한 점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쏙쏙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권장하는 잠깐의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앉아있는 것도 구조예요. 네, 줄 맞춰서 딱딱 앉아계시잖아요. 저 교실에서 줄 맞춰서 앉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죠? 언제부터죠? 네, 이것도 공교롭게도 대한제국 말기나 일제 식민지 때부터 이렇게 앉기 시작했는데 대한제국 때 교실에서 앉기 시작한 거는 일본 학교 모델로 해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본식 교육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처음에 좀 어색하고 딱딱하고 질문을 해도 될까 말까 아직 질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문화잖아요. 문화. 이 문화에도 어떤 요인이 있어요.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폭력이 바뀌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니까 한번 놀이식으로 한번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기 옆에 계신 분 한번 잠깐 봐주세요. 네. 한번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인사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각선 한번 바라보세요. 대각선. 꼭 한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어서 꼭 한 사람 찾아서 대각선으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한 사람 좀 눈 마주치시고. 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의자 눌러서 한번 두 분씩 마주 보시는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1분만 잠깐만 마주 보세요. 의자 눌러서 의자 눌러서 마주 봐주세요. 의자 눌러서 의자를 돌리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이 경쟁식 교육에서는 앞에만 보게 하거든요. 앞에만 네, 앞에만 보게 하거든요. 근데 공동체를 만드는 모임에서는 서로 얼굴 서로 봐야 돼요. 서로 서로 봐주세요. 의자 돌려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세 분. 의자 조금만 돌려주세요. 네, 아주머니 옆에 계신 분. 저쪽으로 의자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가 아니고요. 1분입니다. 1분. 뭐든지 좋으니까.